자,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8월 12일 날짜 이름 적어주시고요. 8월 12일 날짜 이름 적어주시고 자, 먼저 부정문 입문문 핸드업부터 하겠습니다. 자, 비동이라고 적고요. 밑에다가 비동이라고 적고 괄호를 통해 편한 대로 하세요. 네. 비동이라고 적고 괄호를 비동 동류 5개 적어주세요. 비동 적고 비동 종류 5개 적어주시고요. 문장을 적어야겠죠? 밑에다가 He is big tall. 형사문입니다. He is big tall. He is big tall. 적었으면 밑에다가 부정문을 만들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부정문에는 세모 두 개 쳐서 연결하는 거 있고요. 밑에다가 조음 몇인지 표시하는 거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밑에다가 다시 he is 띄고 토를 적어주시고요. 다시 he is 띄고 토를 적어주시고 이번에는 밑에다가 의문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다가 의문문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의문문에는 세모 두 개 치고 연결하는 게 있고요. 물음표까지 세모 치면 총 세모가 세 개입니다. 그리고 원래 위치에 점 찍고 연결하는 거 있고요. 조 몇인지 표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주어 표시하는 거 있습니다. 다음. 아, 네 사람은 오른쪽 위에다가 일동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일동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밑에다가 일동의 종류 4개를 적을 겁니다. 가지다, 하다, 가다, 공부하다. 가지다, 하다, 가다, 공부하다. 일동을 적어주시고요.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평서문 He 띄고 띄고 ha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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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as에다가 세모를 치고 has 위에다가 세 글자 적고요. 삼땡땡 적고 그게 뭐의 조인말인지 위에다가 또 한글로 적어야 되죠. 해지 세모치고 위에다가 삼땡땡 적고 그게 뭐의 조인말인지 적으시고요. 됐나요? 자, 그럼 밑에 문장을 부정문으로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부정문을 적어주세요.
자, 부정문에는 세모가 세개 있고요. 세모끼리 연결하는 게두개 있고요. 세모 밑에 조 몇이라고 적는 거. 그다음에 조 몇인지 적었으니까 그조 몇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 적어서 연결하는 거 있고요. 자, 위에 평서문하고 연결하는 화살표. 위에 평서문하고 위에 적은 has하고 연결하는 화살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 몇이라고 적은 거에서 빼서 일동의 부정문 의문문이라고 적고요. 일동의 부정문 의문문이라고 적고요. 원래는 옆에다 적는 거 뒷장에 있었는데, 그치? 기억나는 사람. 일동의 부정문 의문문 옆에다 뭐 적죠? 해보세요. 여긴 없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일동의 부정문 의문문에는 뭐뭐뭐 필요 이렇게 적는 걸 썼죠? 뭐뭐뭐 필요. 그렇지. 적었으면 밑에다가 다시 he 띄고 띄고 has it을 적을 거고요. 다시 he 띄고 띄고 has it을 적었고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꿔주세요.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자, 의문문에는 세모가 총 물음표 포함 4개가 있고요. 조동 몇인지 적는 거, 조 몇인지 적는 거, 그래서 뭐가 왔는지 밑에 적는 거, 그 다음에 주어 표시하는 거 있습니다. 다음, 세모끼리 연결하는 거 하나랑 화살표는 2개가 있네요. 빼서 적는 거죠, 우리? 빈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그냥. He has the book equal 땡 하고요. He has been there. 두 문장을 일단 적으세요. He has the book equal 땡. He has been there.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각각의 has 밑에다가 뭐 적어야 되는지가 달라요. 그렇죠? has 밑에 뭐 적어야 되는지 적고 괄호 쳐야 되는 거 괄호 치고요. 세모 쳐야 되는 거 있으면 세모 치고요. 한글 뜻 적는 거 있습니다.
몇 형식인지도 적는 거 있죠. 양쪽 다 몇 형식인지 몇 부인지 적는 거 양쪽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너는 탐을 알지 않니? 적어주세요. 너는 탐을 알지 않니? 돈트로 시작하죠. 너는 탐을 알지 않니? 너는 탐을 알지 않니? 세모가 총 5개나 되네요. 총 5개에다가 무슨 의문문이라고 적는 거 있고요. 우리 나 부분에다가 세무지구서는 위에다가 한글로 적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주어 몇인지 적고 주어 표시하고 주어 몇이니까 뭐 나왔다 적고 음이 아니라 부정. 자, 그럼 밑에다가 대답을 쓸 건데요. 먼저 우리 yes 플러스 뭐 불가인지 필수인지 적어야 돼요. 그 밑에다가 no 플러스 뭐 불가인지 필수인지 적어야 돼요. 대답을 첫 번째는 아니요, 압니다. 두 번째는 네, 모릅니다. 아니요라고 하지만 영어로 쓰는 건 반대죠. 그 다음 괄호 열고 적는 것 다 적어야 됩니다. 괄호 열고 자, 너는 아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저는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모릅니다잖아요. 아니요, 저는 압니다. 네, 저는 모릅니다. 그럼 그는인데요. 네. 이거 하나 있어요. 부정 단어니까 알고요. 여기도 주어 몇인지 적으시고요. 괄호 열고 아니요, 나는 탐을 압니다. 이 문장 정리해주세요. 똑같이, 아까는 똑같죠? 아니오지만 yes라고 적고 네.
자, 1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녀는 미국인이지 않니? 그녀는 미국인이지 않니? 그녀는 미국인이지 않니? 자, 지금 부정문하고 있으니까 다 isn't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isn't, doesn't, didn't 이렇게 시작하겠죠. 자, 대답은 아니 미국인이야 적고 응 미국인이 아니야 두 개 적어주세요. 그녀는 미국인이지 않니? 일단은 그녀는 미국인이지 않니에서는 세모가 네 개 있고요. 주 몇인지 표시하는 거랑 주어 표시하는 거 있고요. 원래 위치에 점 찍고 연결하는 거 있어요. 대답 적은 거에다가 찢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찢은 거 알죠? 찢어서 생략된 거 적는 거 있고요. 자, no가 나왔, no로 시작하는 대답은 no가 나왔으니까 뒤에 not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랑 연결해야 되죠? 서로. 됐나요? 다음,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6번 방. 편한데. 자,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적었어요. 대답은 아니 좋아해, 응 좋아하지 않아. 필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조 몇인지 적어야 되고 주어 표시하고 조 몇이니까 뒤에 뭐가 왔는지 표시해야 되고요. 세모 치는 것들, 화살표 하는 것들은 아까 했던 거랑 다 똑같습니다. 조몇 표시하는 것도 다 똑같고. 자, 대답에서요. 밑에다가 적는 거. 이꼴 표시하고서. 자, 예스로 시작하는 대답은 더즈 밑에다가 이꼴 표시하고 적는 게 있고요. 노로 시작하는 대답은 더즌트 옆에다가 밑에다가 찢어서 집어넣는 거 있죠? 집어넣는 게 있고요.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는 S가 붙고 어디에는 S가 안 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 그렇지? 그 다음 너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니? 너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니? 지금 과거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죠? 이거는 인터넷 앞에는 더워가 붙습니다. 디 인터넷이죠? 인터넷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앞글자. 자, 똑같이 세모 다섯 개, 조 몇인지, 뭐 나왔는지 주어 표시하시고, 대답은 아니 사용했어. 그다음에 응 사용하지 않았어. 두 개입니다. 대답을 조심하세요. 자, 대답에서요. 자, 대답에서요. did로 끝난 그 did는 equal 표시하고 밑에다가 적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didn't는 옆에다가 찢어서 적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는 use가 쓰이고 어디에는 used가 쓰이죠? 그걸 조심해야 되죠, 지금. 어디에는 used가 쓰이고 어디에는 used가 쓰이는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조삼이 있으면은 are가 나야니까 used가 쓰일 테고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유즈드가 써야겠죠. 조3 때문에 알드가 나야 되니까 유즈가 써야 되고요. 조3이 앞에 있으면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알드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유즈일 거고요. 자, 됐나요? 자, 15초 산소 필요한 사람. 15초 산소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됐습니다. 덮어주시고. 자, 시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조금 또 어려운 것도 해야 돼가지고 미안하네. 조금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또 외워야 되는 걸 합니다. 자, P17에
이렇게 사진 정리하는 거, 이거 사진 정리라고 하는데 사진 정리하는 건 원래 이게 T라고 안 써도 다 T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겁먹지 말고, 너 되게 필요한 지식이니까 겁먹지 말고. 자, 영어에 1H8WH라고 하는 게 얘가 의문사라 말이야. 의문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드는 품사란 뜻이에요. 1H8WH라는 건 H로 시작하는 거 하나, How죠. WH로 시작하는 거 8개. 그쵸? 그런 것들을 1H8WH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표로 짜잔, 짠, 짜잔. 짜잔, 짠, 짜잔. 하나도 재미없어요. 에이, 그래도. 재미없어도 자꾸 재밌는 척하고 그래야 정말로 재밌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짜잔, 짠, 짜잔. 자, 요 표를 그릴 건데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who, whom, which, 그리고 wha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why, when, where, how 이렇게 됩니다. 얘들은 품사가 이게 여기 이제 whose를 나중에 쓸 건데요. whose라는 것을 쓰고 이렇게 되면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wh 사용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h로 시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품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wh가 8개고 h가 하나다. 그래서 이걸 1h8wh라고 해요. 의문사들이에요. 의문사가 뭐냐고요? 의문문을 만드는 품사라고요. 얘들하고 얘들은 품사가 달라요. 얘는 또 다른 품사고요. 얘들은 품사가 뭐냐? 혹시 아는 사람? 예, 어려워요. 얘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는 대신 받은 명사란 뜻이에요. 봐봐. John이라고 했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 He 이런단 말이에요. 그 He가 대명사잖아요. John이라는 사람을 대신 받은, 그러니까 성빈이 그러다가 깜빡이 이렇게 대명사로 만든단 말이에요. 깜빡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인칭 대명사구나. 성빈이를 가리키는 깜빡이. 눈을 깜빡깜빡. 지금도 깜빡깜빡. 계속 할 거야? 깜빡깜빡. 예, 계속 안 한대요? 깜빡깜빡.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대신 부르는 그런 거를 대명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대명사예요. 근데 대명사도 품사가 뭐냐면 명사예요. 품사가 같은 거예요. 명사예요. 얘는 플러스 불 이라고 씁니다. 플러스 불이 뭐예요? 불안전문이라는 뜻이에요. 아,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 거예요. 얘들에 있는 품사들은 부사예요. 부사는 꺽쇠쳐요. 그쵸? 꺽쇠쳐. 얘는 플러스 뭐냐? 완 이렇게 돼요. 누구 이름이네요? 예, 누구 이름이네요? 네 이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수업 듣다 보면 네 이름 많이 나오겠다요. 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 불이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불안전문을 말해요. 문이고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명사 없는,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 명사가 하나 부족한, 부족한 문장을 불완전문이라 그래요. 완전문은 당연히 완전문이니까 얘는 당연히 명사 다 있음, 다 있는 문장이란 말이고요. 완비란 말을 쓸 거예요.
아우, 지금은 그냥 완비라는 말만 알면 돼요. 완비란 말은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란 말입니다. 완전문 같지만 완전문 아닌 문장이에요, 실제로는. 자, 봅니다. 후라고 하는 게 대명사란 말이에요. 명사이면서 후는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후는 뜻이 누가 이런 뜻이잖아요. 후는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후에다가 M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를 휘치나 왓은 뜻이 똑같아요. 얘는 무엇 왓도 무엇 이렇게 돼. 얘네 둘은 보니까 사람을 가리키고요.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주격이란 말을 쓰고요. 얘는 목적격이란 말을 씁니다. 누구를 그랬으니까 목적어란 말이에요. 얘네 둘은 사람이네요. 얘네는 주격이나 목적격에 주격, 목적격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격, 목적격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주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합니다.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주격, 목적격. 얘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얘가 주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고 얘가 주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얘는 사물이 되겠네요. 얘는 사람, 얘는 사물, 물건이란 말이에요. 얘가 후, 누가, 주어 역할을 하네요. 주어 역할을 하네요. whom, 누구를, you love whom? 너 누구를 사랑한다고? 뭐 이런 말 할 때, whom, 누구를. 얘는 무엇을도 되고, 주격으로 쓰면 무엇이, 목적격으로 쓰면 무엇을, 얘가 주격으로 쓰이면 무엇이, 목적격으로 쓰이면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유, 어렵지, 얘들아.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설명 잘 듣고 자꾸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부사들이에요. 얘는 뜻이 뭐야? 왜? 왜 눈만 깜빡거리는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왜는? 언제? 그쵸. 언제? 언제 깜빡이는 걸 그만 할 거야? 이런 거죠. 얘는 뭐야? 어디에, 그렇죠. 어디서. 어디서 그런 걸 배워온 거야. How는? 어떻게 그렇게 눈을 깜빡일 수가 있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쵸? 다. 삐졌나봐. 장난쳤다고 삐졌나봐. 아우, 장난친 거야. 또 울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또 일러 갈 때 엄마가 전화하면, 혼나. 엄마 계속 놀려. 깜빡거린다고. 그럼 어머니가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깜빡거리지 마라 이러시겠지. 자, 얘는 무슨 격이라고 하냐면은 후즈는 소유격이라고 해요. 소유격이고요. 뜻이 뭐냐, 누구의라는 소유의 의미예요. 누구의 책이냐, whose book is this, 뭐 이래서 누구의 책이냐, 이렇게 누구의라는 소유의 의미가 나와요. 자, 누가, 누구를, 무엇, 무엇,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H, 8WH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가 책이 안 나와요. 내가 이 표를 만든 건데, 아니 뭐 영어에 당연히 있는 건데, 원래 있는 건데 내가 만든 거란 얘기,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표를 만든 게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거를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시험 보니까 좀 힘들겠다.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 찍을 테니까 잘 올려서 잘 외워보세요. 자, 쉽지 않은 거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그럼 봐봐라. 빨간 세 플러스 펜으로 의문사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 한 다음에 얘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1.
H8WH 요게 의문사입니다. 표시하시고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는다. 즉, 넌 이름이 뭐니? 네. 그거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몇 시니? 아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사를 할 때 너 누구니? Who are you? 그러면은 yes나 no가 대답할 수 없죠.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로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do, does, 이거는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예, 핸드아웃을 다시 사진 정리를 하나 또 하자 그러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의 이어진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붙일게요. P18로 갑시다. 자, 아이고 외우고 되게 많다. 큰일 났다 얘는. 자, 가보겠습니다. 자. Who is she?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문장어 순이 뭐라는 거니 얘들아? 원래 문장어 순이 뭐냐? 주어가 뭐야? She란 말이에요. She, 그 다음은? 이거 의문문인데 평서문 어순이 뭐냐 이거죠? She is who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없죠 원래. 근데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Who is she의 원래 문장 어순이 뭐니? 그러면 얘가 평서문으로 만들면 she is who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몇 형식이게? who가 품사가 뭐니? 명사예요. 명사. 그쵸? 이걸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who가 명사구나.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네모가로가 되면 명사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오, 야, 이거 벌써 다 까먹었구나. 아이고, 우리 훌륭한 녀석들 벌써 다 까먹었어. 명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주목보. 형용사는? 그렇죠. 부사는? 무슨 동? 그렇죠.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이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하겠죠. 주목 보호할 거 아니야. 얘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 문장에서 얘가 후가 주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보호일까요? 아, 보호입니다. 보호. 주격 보호입니다. 얘가 주어고요. She is who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이퀄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우리가 외운 문장은 뭐야? I am John입니다. 나는 John이고 John이 나고 그 여자가 누구고 누구가 그 여자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 Jenny라고 쓰지 않고 Who라고 쓴 거란 말이야. Who가 품사가 뭐라고? 명사야. 명사. 대명사인데 의문 대명사인데 명사예요. 명사니까 문장에서 무슨 들래? 주목보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불완전문이 되는 거예요. 어? 다시. 어, 맞아요. 아, 똑똑하네. 이렇게 되면 일형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여자는 존재한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그 여자는 누구이다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완전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지금 어려우니까 그 말은 하지 않고요. 요 is는 이브입니다. 비동사가 이형식일 때 뜻이 뭘까요? 뭐뭐이다예요. 일형식일 때 있다. God is에서 하나님은 있다 이러잖아요. 이형식일 땐 I am happy 그러면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똑똑하네. 야, 아주 훌륭해요. She is who 해가지고 그 여자는 누구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제대로 된 대답,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 요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은 뭐냐? 대답 She is 누구랄까요? Jenn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니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잖아요. 사람 이름인 명사잖아요. 얘는 몇 형식이야? 그쵸. 2부이죠. 왜요? 쉬하고 제니하고가 이퀄이 되는. 얘는 뭐야? 주격 보호네요. 얘는 주어고요.
아, 그러니까 후가 명사가 맞구나. 여기 그대로 쓰니까 봐라. 그 여자는 누구냐 했더만 she is who를 의문문만 들면은 봐봐. 여기 있던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who is she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is는 조 물음표잖아요. she라고 하는 주어.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요. 우리 했지 이거? 오늘 좀 봤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의문문이라. 그 원래대로 바꾸면 뭐야? she 다음에 is가 여기로 온단 말이야. she 다음에 is가 오고 그 다음에 who가 저 뒤로 가서 she is who인데 who는 모르니까 who라고 한 거지. 만약에 알면 제니야. 그러면은 she is Jenny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where로 갈까요? 자, 너무 어려운 건 빼고 하나 먹고 요거만 더 할까? 아, 세개네 개. 자, 짧게 할게요. 자, 자, 뭐로 할까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What did you do last night? 뭐야? 너는 지난밤에, 어젯밤에 뭐 했어? 이거 아니야? 며칠 전 영어 보니까 그거던데.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영화, 공포 영화 있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나 그거 처음부터까지 처음 봤네. 무섭더라고. 지난 여름에 나쁜 짓 했거나 그래가지고 그 나쁜 짓한 사람들 막 혼내는 그런 영화인데 무섭더라고. 자, 어쨌든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렇게 되는데 가보세요. 여기에 what은 품사가 뭐라고 돼 있니? 대명사 즉 명사네요. what이 명사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명사고 이렇게 명사 표시하고 얘도 명사예요. 자, 얘는 왜 이렇게 의문문이 돼 있냐라는 걸 분석을 하려면 you라는 주어 앞으로 did가 튀어나와. did 밑에 뭐라고 써? 조 3이에요. 그쵸? 이 조동사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 만들 때 나오는 거잖아. 이 did가 원래 어디 있던 애야? 없던 애예요. 근데 얘가 일동의 RV잖아요.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니까 조동 3이 있지도 않았던 조동 3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did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이렇게 온 거죠. 우리 이거 시험 봤잖아. 그쵸? was 명사, last night은 날아가는 거고요. 그럼 얘가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라. 평서문 어로 바꿔라. 그러면은 여기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줄 맞춰 쓰고 있어요, 지금. 봐봐. 이거 지금 줄 맞춰 쓰고 있어요. 여기를 지금 내가 요렇게 줄 맞춰 쓰고 있는 거야, she로. you 밑에다가 써야겠죠? 평서문이니까 주어가 먼저 나와야죠. 평서문 you 그다음 did가 사라지면서, 그렇잖아. 조동 3이 이제 평서문이 되면 얘는 의문문 때문에 나온 거잖아.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 때문에 만든 거다, 나온 거란 말이야. 의문문이어서 나왔잖아요.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갖고 있는 시제를 얘한테 다 주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did로 바뀌어야죠. 얘가 얘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you did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은 What last night? 이렇게 되면 원래 평소문 어순이 나온 거예요. Last night은 부사예요. 지난밤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부사가 많아요. 어제, 오늘, 내일 다 부사예요. You did what last night? 이렇게 되어 있네요. What은 품사가 뭐니? What은 품사가 뭘까요? 예, 명사네요. 대명사니까 명사예요. 그럼 대답을 한번 써봐라. 대답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쓰느냐? 유가 뭐로 바뀌어야 돼? I로 바뀌어야죠. I did 숙제를 했다. 뭐야? I did home work. 숙제죠, 숙제.
홈워크가 숙제인 건 알지? 얘들아, 홈워크가 숙제인 건 알지? 제발. 이거 모르면 어떡해. 홈워크도 모르는 애하고 수업하고 싶진 않아. 홈워크는 숙제 알지? 집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게 집에서 하는 일. 홈워크는 품사가 명사예요. Last night. 부사고요. 계속. 그러면은 you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I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그래서 너는 어젯밤에 뭐 했냐? 너는 무엇을 했다? 어젯밤에. 나는 했다. 뭘? 숙제를.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냐? What이 명사라서 얘하고 똑같은 homework가 되는구나. 즉 who하고 제니가 똑같은 품사인 이걸로 할까요? who하고 제니가 똑같은 품사인 명사구나. what하고 homework과 똑같은 품사인 명사구나 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세모 칩시다. 어차피 한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 쪽을 한번 가볼까요? 하나 더 하지 말고 부사 쪽으로 할까요? 부사 쪽은 자 왜 how? how보다 where로 갈게요. why로 갈게요. why로 갈게요. 예,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아주 아름다워 나가십니다. why is he here? 어? why is he here? 무슨 말이야? 어, 그 남자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why는 품사가 뭘까요? 그쵸. why, when, where, how는 부사예요. 지금 니네가 이거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꾸 보면서 할게요. 꼭 외워와 얘들아.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꼭 외워와. 되게 중요한 거야. 오늘 요것만 할까? 요것만. 요 딱 사진 정리 두 개만 할게. 그래도 많아요. 어우, 그래도 이런 건 해야죠.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 지금. 집중하세요. Why is he here? 그러면은 그 남자 여기에 왜 있는 거냐? 자, 그러면 얘 why는 품사가 부사예요. 여기 부사 외우면 돼요. 자, why는 품사가 부사고요. 자, 의문문이에요. 이 is는 조동 물음표라 he라는 주어 앞에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he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평서문으로 바꿔라. 좀 땡기자. 평서문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he is here. wh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he is here, why 라고 되어있습니다. 평서문은. 그러면은 here는 품사가 뭐냐? 했지 이거 니네. here comes John 했잖아요. here 품사가 뭐야? here라고 there은 부사예요. why는 부사예요. 니네 here 여기서 했어. 1, 2, 3, 4, 5, 6, 7 거기에서 여기서 했어. 여기서 here comes John 할 때 여기 유도 부사 해가지고 했었어. here이 부사구나. 날아가는 거구나 했었어요. 자꾸 반복해서 네 거로 만들어 줄게요. 자꾸 반복해 줄게요. 그래서 here이 부사예요. 부사들은 원래 다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얘는 부사들이잖아. 이거는 해야겠네요. 그럼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지연아? 맞아요. 일부예요. 일부이면 뜻이 뭐야? 어, 그렇죠. 일형식인데 비동사가 일형식이면 뜻이 뭘까요? 있다, 있다, 맞아요. 그는 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의문문으로 만드니까 Why is he here? 해서 그 남자 여기에 왜 있니? 라는 의문문이 되려고 여기 있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소문이 될 땐 얘가 다시 돌아와야죠. 자기 자리로, 여기로. 그럼 대답을 해봅시다. 대답.
대답은 요렇게 해가지고 대답 이렇게 쓴 것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얘에 대한 대답. 그는 여기에 왜 있냐? 라고 하는데 왜 여기 있는 거냐? 그러면은 그는 he is here because 히 라이크스 유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여기에 있는데 왜냐면 그 남자는 너를 좋아하니까. 아니 남자끼리 친구 좋아하잖아요. 왜 나도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걸프 타면 막 그 집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여자일 수도 있지만 남자 여자 사귀는 거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남자로 해야 돼요. 그는 너를 좋아하니까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친구니까 찾아온 거예요. Because는 지금은 니네가 좀 어렵겠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부사절이라는 걸 할 거예요. 얘는 부사예요. Here도 부사고요. 얘는 1부위가 똑같네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있다. Because he likes you. 왜냐하면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는 부사절이에요. 어려워요. 부사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는 부사절이라 그래요. 절은 주어동사 관계가 있는 거고 구는 주어동사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명구 했었잖아요. 괜찮아요. 조금 조금씩 늘어갈까요? 하다 보면서 점점 저는 몰라요. 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괜찮아. 아무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쓰는 거 연습하다 보면서 조금 조금씩 알려줄게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힘든데 이렇게 참아주고 초콜릿 줬잖아. 초콜릿 먹으면서 갑시다. 그럼 봐보세요. 여기 있는 Y라고 하는 게 품사가 부사라 그랬잖아요. 이거 봐보면 부사예요. Y가. 근데 여기 Because부터 부사절이래요. 아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구나. 둘 다 부사구나. 예, 둘 다 부사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돼지꼬리 땡냐에서 날아갈 수 있는 애예요. 얘하고 얘하고 품사 같은 거예요. 왜? 몸에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있어? 그 남자애가 너를 좋아해서. 부사라고요 둘 다. 어려워요. 부사 어려워요. 괜찮아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니네가 지금까지도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where로 가볼게요. Where was she yesterday? 의문문이네요. Where은 품사가 뭔가 해서 봤더니만 부사예요. Where이 부사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했던 거 의문문이니까 was she 조 물음표 주어 뒤에 있던 was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she보다 앞에 있구나. 그래서 의문문이구나. 그 여자는 어제 어디에 일형식인가봐요. 평소문 바꿔봐라. 평소문 바꾸니까 불러봐 재현아. 어디죠? 평소문이니까 주어부터 시작해야죠. She was where yesterday. 이렇게 돼 있네요. Where은 품사가 뭐라고? Where은 품사가 부사래요. 그러니까 Where은 부사고 Yesterday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부사가 많다 그랬죠? Yesterday는 부사예요. 어저께에. 그럼 얘는 몇 형식이라는 거야 성빈아? 손가락. 그렇죠. 1부예요. 1부이니까 뜻이 뭐야? 비동사가 1형식인데 뜻이 뭐야? 있었다. 있다니까 과거니까 있었다. 그 여자는 있었다. 어디에 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답을 써볼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써서 어제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만 she was at school yesterday. 너 어디 있었어? 했더니만 그 여자는 학교에 있었다. 어제 이렇게 되네요. at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뭐 나오는 거야? 명사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명구라고 했었죠? 그쵸? Look at me 할 때 at me가 전명구가 되잖아요. S 구름품사가 뭘까요? 꺽쇠가 돼야죠. 그렇죠. 아주 위대한 학생들이에요. 정말로. 얘가 전명구라. 즉, 부사가 되는데, 이 안에 주어동사 관계 없으면 부사 구라 그래요. 구하고 절하고 헷갈려요.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거예요. 절이라 그래요. 품사는 부사인데 이 안에 주어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그러고요. 이 안에 주어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구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유, 처음이라 그래. 다 이해하면 네가 이상한 거라니까. 야, 이걸 다 이해하면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맞아? 나보다 엄청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난 초등학교 5학년 이거 몰랐는데. 에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같다는 거? 품사가 위에 where, 그러니까 아마 어디에, 학교에. 아, 얘가 부사구나. 부사가 부사가 되는 거구나. 어디에 있었어? 학교에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V가 되면서 공통성을 니네가 느끼라고 일부러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who is she? 그러면은 그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만 she is who? 평서문어 순이에요. 그 여자는 누구이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알게 됐어요. 뭐야? she is Jenny. Jenny래요. 그럼 who하고 Jenny는 품사와 같은 명사구나? 예, who도 명사고 who도 명사고 Jenny도 명사네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어젯밤에 뭐 했었냐? 어젯밤에 너는 뭐 했었냐? 평소문으로 바꿔라 그랬더니만 이 did가 조동 3이라 날라가고요. 이 날라가면서 얘한테 시제를 주고 가요. 그래서 두가 did가 되잖아요. 이 과거 시제를 얘가 받았으니까. 어젯밤에 뭐 했었냐? 그랬더니만 너는 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what 이라는 걸 이 what이잖아요. 너는 what 이라는 걸 했었다 어젯밤에. 근데 what이 뭔데? 모르니까 지금 what이라고 썼는데 너는 무엇이라는 걸 했었다 어저께. 무엇이 뭔데? 숙제야. I did homework. 나는 숙제를 했었다. 아, 그럼 what하고 homework하고 똑같은 품사. 봐봐, 주어, did, 명사 똑같네요. 나는 했었다 숙제를. 부사인 것 같습니다. why 갑니다. why is he here? 그는 여기에 왜 있냐? 평소문 대답. he is here why? 평소문을 바꾸니까 얘가 다시 여기 돌아오잖아요. 그는 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 있다. 왜 있냐 이거예요. 그때만 he is here. 그는 여기 있어. 왜? because he likes you. 왜냐하면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때의 because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아, why도 부사, 여기도 부사. 그러니까 부사로 물으니까 부사로 대답하는구나. 예, 맞아요. 부사로 물으니까 부사로 대답합니다. Where was she yesterday? 어저께 어디 있었냐? 라고 하는데 이 where이 부사라서 평소를 바꾸면 she was where yesterday. 그 여자는 어디에 있었다 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제 어디에 있었는데 어딘지 얘기를 해봐. she was at school yesterday. 학교에.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 전명구고 그게 부사구라는 건 look at me에서 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맨 앞이죠. 맨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했단 말이야. Look at me에서 전목해가지고 at me가 전명구라. 이게 부사구가 되는 거. 부사잖아, 꺽쇠잖아요. 전명구고 부사구고. 부사입니다, 품사가. 꺽쇠 치고 날아가는 거. Look at me 기억나지? 그쵸. 너네 지금 엄청 어려운 거 하는 거야. 내가 알아. 그래서 중간에 막 초콜릿 먹게 한 이유가 대오 각성한 상태로 봐야 돼서 그래요. 자,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 학교에 있었다 해가지고 에스쿨이 됩니다. 요게 두 장이 오늘 할 거고요. 엄청 어려운 거 한 거예요. 지금 엄청 어려운 거 한 거예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요것만 잠깐 써보고 여기 밑에 있는 거 한 번만, 여기 책에 있는 거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했던 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who is she? 그랬어요. who는 품사가 뭐니? 완이야? who는 품사가 뭐일까요?
명사예요. 맞아요. 네모 가로쳐야겠네요. 후에 네모 가로치고 따라와. 그럼 얘는 원래 옷은 뭐가 된다는 거야? 지연아? She is who 이렇게 되겠네요. 옆에 뭐라고 돼있어? She is my sister 이렇게 돼있잖아요. 한번 너네가 써보세요. 이렇게 그 여자가 누구이다, 누군데,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필기해보세요. 어우, 저게 네 머릿속에 너무 엄청 대단한 게 머릿속에 남은 겁니다. 밑에 가볼게요. What did you do last night? 돼 있네요. 자, what은 품사가 네모 가로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 가로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what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이 what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대답해서. 와치는 동사인데요. 동사 과거형이 나왔잖아요. The movie in Harry Potter. 얘는 동격이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표시만 하고 갑니다. 동격인데 봐봐. What? 뭐 했어? 해리 포터라는 영화 봤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What이 품사가 명사라는 거 지금. Did가 과거형이니까 watched라는 과거 동사가 나왔잖아요. 나는 봤어요. 해리포터를,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표시해보세요. 안 들려? 해리포터 재밌냐? 아, 그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해리포터 보다가 한 두 번인가 자고서 포기했어, 그다음부터. 그 저기 뭐야,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대요. 나는 이렇게 썩 재밌지가 않고, 해리포터 캐러비안의 해적 뭐 이런 거 재밌다는 사람, 나는 보다가 자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 책은 되게 재밌다면서? 책이 되게 재밌대요. 응. 맞아, 그 해리포터, 오, 맞아. 그 해리포터 그래서 어떤 애들은 심지어 영어로 보대요, 세상에. 그래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더 좋지만 한글로도 보면 되게 좋아요. 한글로도 다 그런 거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읽는 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자, 영화는 별로라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책의 반도 못 단대요. 책이 되게 재밌대요. Where was she yesterday? 되는데, where은 품사가 뭐니, 상민아? 부사, 그대요. 맞아요. 부사예요. 어디에 있었냐?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이 where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것도, 야, 빨간색 하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응. where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오른쪽에 뭐하고 똑같은 거야? home일까요? at home입니다. 맞았습니다. at home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at에 세모 치고, home에 네모 치고, 여기다가 전, 명, 뭐? 구.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 여자는 집에 있었다. 아, 부사로 물으니까 부사로 대답하네. When did you go jogging? 너 언제 jogging 가니? When은 품사가 뭘까요? When은 품사가? 부사네요. 그쵸? When은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니가 네 머릿속에 있으면 탁탁 대답할 수 있잖아요. 주말을 마더턴과 함께. 그쵸? 주말은 마더턴과 함께죠. When did you go jogging? 언제 jogging 갔었냐? 자, 여기는 뭐에다가? This morning.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대부분 부사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부사예요, 이거. 그러니까 언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How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보통 부사로 취급합니다. 여기서 How는 지금 형용사로, 이건 지금 안 합니다. 밑에 Why로 갑니다. Why 품사 뭘까요? 부사입니다. 그쵸? 부사입니다. 왜? Why는 부사입니다. Why is he absent today? 그는 왜 오늘 결석했냐? 자, Why로 물어, 부사로 물었어. 자, 어디다가 빨간색으로 꺽쇠 칠 거야?
어디다가 거기서 칠 거야? Becaus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다 치는 거라고? 어, 맞아요. 오, 저 깜빡이 똑똑하다, 쟤. 깜빡이가 똑똑하네. 깜빡, 깜빡, 똑똑, 똑똑. 다 치는 거예요. 왜 그 남자가 아프기 때문에 라는 부사예요. 얘 날아가요. 얘도 날아가는 거예요. 부사예요. 이 봐봐라, 얘들아. 요게 요런 점이 있다. 뭐가요? 봐봐. Who is she? 이렇게 돼 있잖아요. Who is she?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여자는 누구니? 라고 했는데 얘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단어만 써야 돼. 그러면은 뭐만 남아야 돼? Who. 이거면 Who? 누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 여자는 누구냐? 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다 없애. 그러면 누구? 누구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래? She is my sister인데 쓸데없는 말 다 날리고 필요한 것만 남아라. 그럼 뭐만 남으면 돼? My sister. My sister만 남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라고? 아, 내 여동생이라고. 밑에 가볼까요? 뭐? 뭐 봤다고? 뭐 했다고? 뭐만 남으면 돼? 영화 봤다고? 영화, 영화. 해리포터란 영화. Where? 어디야? 어디 있었다고 너? 어저께? She was at home인데 뭐 다 날려? 다 날려? 뭐야? 집에 있었다고. 집에 어디? 아우 전화가 왜 이렇게 감이 멀어? 왜 안 들려? 어디 있었다고? 집에. 아 부사로 보니까 부사로 대답하네요. 얘는 언제 갔냐고.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아이 갔었다고. 저기 뭐 이건 다 필요 없죠. 언제 갔냐고. 그러니까 언제 갔냐고. 언제. 오늘 아침에 갔다니까. 오늘 아침이요. 부사로 물으니까 부사로 대답하네요. 왜 결석했냐고. 왜. 아 그냥 오늘 결석했다니까. 아니 그냥 결석한 거 아는데 왜 결석했냐고. 왜 아파서요. 아팠기 때문에요. 아 부사로 물으니까 부사로 대답하는구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느라 이렇게 명 연기를 펼친 거야? 명사로 물으면 명사로 대답하는구나. 부사로 물으면 부사로 대답하는구나. 요걸 지금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우 중요한 거 얘들아.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 외우는 게 어려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안 보고요. 이거 시험 안 보고요. 사진 연기 두 개만 시험 볼게요. 숙제는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여기 위까지. 여기는 수업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오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17일 날 동영상 쓰고요. 8월 15일이고. 자, 8월 17일 수요일 날 원아월 3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날틀을 먼저 하는. 날틀이 없어요. 그쵸? 다 맞아서. 어마어마 훌륭한 애들이야 얘네. 18페이지였지? 네, 18페이지까지 해옵니다. 유튜브로 복습하셔야 돼요. 영작이나 듣기나 핸드아웃이 없는 상태고요. 자, 시험은 단어 8페이지까지 이제 한 페이지 더 늘려서 해야 되죠. 그리고 사진 정리 두 개. 얘만 시험 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우니까 꼭 똑같이 쓰게 연습 많이 해야 돼. 알았지? 원하는 텐데. 어? 단어는 이거 8페이지까지 본다고. 단어 W는 8페이지까지 보고요. 사진 언니 두 개도 보고요. 방금 저거 했던 거. 예. 원아월 세 페이지. 안 들려. 요거 수업하면서 외워야죠. 요거 외워야 될 거. 요거 외워야 될 거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똑같이 쓰려면 여러 번 써야 될 텐데 이거. 그쵸? 이거 가지고 세 페이지 쓰시면 되죠. 그리고 단어도 써야죠. 그쵸? 이거 단어 해야죠. 단어도. 아유 저. 자, 깜찍이. 너는 깜찍이. 얘는 깜빡이. 야, 깜빡이 연습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눈을 한쪽만 깜빡깜빡거릴 수 있을까? 지금 연습하고 있어, 쟤 지금.
야, 별걸 다 연습한다. 어떻게 하면 눈을 1회 2회 두 번씩 깜빡거리. 연습하세요. 주말은 깜빡이와 함께 그러세요.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